생각한 건데 하나씩 보자. 캡처 뜻이 뭐야? 포획하도 되고 사로잡다 또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화면을 어떻게 캡처하다는 의미도 좀 쓰기도 하죠. 두 번째 베네핏은 뭐야? Benefit은 명사로는 이득이나 혜택 맞고요. 예, 명사로는 그랬다면 동사로는 에게 득을 주다, 득이 되다. 예,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3번 breaking은 알다시피 여러분 뭐야? 지금 뒤에 보니까 그 규칙이란 말이 있다라면 이거는 위반하다 이런 말이죠. 위반하다, 뭐 우리가 다른 동사라면 violate, fringy, 어려운 단어는 그런 게 있고 4번에 guilt는 뭐야? 유죄, 유죄, 그렇죠? 유죄가 뭐니?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유죄. 그 다음에 5번은 contain, 여러분 알다시피 포함하다는 뜻이죠. 뭔가를 합류하다, 포함하다 의미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Vehicle 뭐죠? 차량. 이게 교통수단이면 차량 둘 다 돼요. 차량의 블랙박스들은 특히 뭐야 디자인됐죠. 그렇죠? 특별히 디자인된, 특별히 특수적으로 특수하게 디자인된 카메라죠. 근데 이게 지금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보호가 끝났어. 근데 또 PP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주관대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디든 우리가 place가 두다는 말이잖아. 네. 사실은 우리가 카메라를 두다라기보다는 카메라를 install. 네. 설치한다. 그렇죠. 설치하다라고 하면 일단 의미가 더 잘 통하는 것 같아. 어디에 설치되는 거야? Automobiles. 자동차. 그러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라면 되겠죠, 이거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오토모빌이 이 자동차를 뜻합니다. 자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디자인된 카메라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원래는 전방밖에 못 찍었거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후방 카메라가 또 이제는 등장을 했죠. 그리고 뒤에 카메라 요만한 게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이제는 뭐냐면 전방 후방 플러스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있고 뭐 있냐면 여기다가 카메라 하나 더 밑에다 달려. 얘는 카메라를 돌릴 수 있어. 측면, 실내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각이라고 했죠. 화각이 거의 180도야. 인스타라고 알아요? 인스타 360이라고. 네. 선생님이 쓰는 이만한 막대 모양의 그 카메라인데 360도 찍거든요.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는 많이 발전했죠. In case of는 좀 많이 쓰는 이런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의 경우를 대비하여. 뭐의 경우를 대비해서? Collision. 해봐. Collision. 이게 충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다른 단어를 몰라도 이런 단어들을 새로 알았으면 예, 잘 이렇게 주목해야 되겠죠. 충돌하다는 collide에서 collision. Collision. 그렇죠. 충돌이라는 명사입니다. 충돌의 경우와 다른 accident, 다른 사고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 카메라는 캡처도 아 이거 딱 캡처죠. 뭐야? 찍는 거지. 그렇죠. 찍다. Crucial이라는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중대한. 중대한. 아주 결정적인. 중대한 비디오 영상을 캡처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순간을 포착하다.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죠.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차량의 속도. 그렇죠? Before 뭐 전에? 그 이벤트 전에 이벤트 중에 이벤트 끝나고 나서.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게 없으면 사고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 증명하기 어렵죠. 이러한 state of the art. 아 이거는 정말 좀 공부 좀 하는 친구 빼고 잘 모르겠네요. 읽어봐. state of the art. state of the art. 최첨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동의하잖아요. 이게 무슨 최첨단이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최첨단은 AI 정도 되고 SpaceX 있죠. 그 로켓 엔진을 썼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 정도를 돼야 최첨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성 가자 이걸 최첨단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첨단 기술은 제공한다 several 몇 가지 혜택 다 맞죠. 이거 틀린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것은 reckless, 무모한 이런 것들이 이제 아 내가 영어 단어를 이런 것과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나를 이제 아 이게 중학교하고 전혀 다른구나 내신만 따박따박 공부해 가서는 나는 잣대입니다. 무모한 운전자들을 뭐 하는 거야?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는 사익 동사야. 목적어죠. 무모한 그 운전자라고 뭘 생각해? 두 번 생각하는 거야. 막이 전에 예, 사고보다 이게 교통 법규를 어기기 전에 어기다가 어떻게? 옛날에는 어겨서 사고 나면 카메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방 차량에 그게 있으면 불박이 있으면 상대방 차량이라든지 목격 차량에 불박이 있으면 진짜 빼박이죠. 불박이 빼박이 되는 거. 자 게다가 driver who is not at fault is at fault 맞죠? 실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fault라는 명사가 실수야.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나요? 테니스 서비스 하지 이렇게 서브 서브한 다음에 서브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fault 이렇게 심판이 소리를 질러 알겠나? 서브 미스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코트가 이렇게 나르잖아. 여기 그러니까 안쪽 라인만 쓰거든. 1인 그 단식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을 쳐서 어디 가야 돼? 이 상대방 가로지른 이 대각선 이쪽에 공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지. 이거나 선을 넘어가잖아요. 한번 봐줘. 점수를 이렇게 빼앗기죠. 그때 그 심사가 심판이 하는 얘기가 fault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뭐야? 실수. 실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fault. 그다음에 제품에 있는 fault도 많이 등장해요. 제품의 어떤 fault 그러면 하자. 똑똑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at fault가 무슨 말이야? 사고를 했는데 그 사고가 본인의 그렇죠. 실수가 아닌 사람들을 그 사고에서 can use the black box를 사용할 수 있죠. 뭐를 증명하자. 그나 그녀의 guilty를 증명해요. 유죄를 증명해요. 네, 적어서 innocence. innocent가 뭐야? innocent라는 형용사 명사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innocent 뜻이 뭐야? 결백한. guilty라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사로 아까 선생님 말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innocence. 이게 무죄. 결백. 결백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얘들아 어휘는 두 가지야. 어휘 문제는 진짜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단어는 알지만 이 전체 글을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다? 네,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자동차가 그렇다면 이제 에어크래프트는요? 항공기 사고인데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those in cars 자동차에 있는 뭐야? 블랙박스들은 investigator 조사관들이죠. 아 이거 동사가 나오네요. 중요한 동사 investigate 조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 조사관들 하여금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이 조사관은 뭐 하는 거야? looking into 들여다보는 거야. 충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이 정보 they contain 이 블랙박스가 포함한 정보는 뭐를 제공한다? 답을 제공하죠. 그 답이 어떤 답? 이 sort인데 이 sort는 뭐의 과거 분사냐면 seek 찾다 구하다 이 구하는 건 사람을 구하거나 이런 구하다가 아니고 뭐야? 답을 구하는 거죠. 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입니다. which are 빠지는 거죠. 주관 대어 비동사. 그래서 즉 찾고자 했던 답 누구에 의해서 보험회사 직원 변호사, 경찰관, 그렇죠. 사고에 따라 사고가 있고 나서, 오케이? 네, 정답은 찾아냈죠. 그다음 몇 번? 9번 갑니다. 필자의 주장으로 똑바른 것은 소리 나면 쭉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시작. The government-run Seoul Art Center hosts thousands of musical performances each year.
It is the best concert hall in all of Seoul. Yet, only certain types of music are allowed to be played there. Classical, jazz, opera concerts are featured, while pop, rock, and rap groups are prohibited from performing. Government officials and claim these kinds of music are too loud and energetic, that the performers could easily damage the facilities at the art center. 완전 손 놓네. 오씨, BTS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Residents of Seoul, though, 그러나 do not agree. 지지합니다. In a recent survey, over 70% of the adults expressed the opinions that popular music groups should be allowed to appear in Seoul art centers. And these are the people who buy tickets, and so their wishes should be respected. Okay? You understand? This article basically tells us the government, like city government of officials of Seoul City, they are not allowing the pop group or the singers to perform, okay, on the stage of Seoul Art Center. Why? Because they're pretty worried about those artists that might break, you know, facilities and too loud. But why? One of the greatest and the best the theaters or the music concert halls in America is the Carnegie, the Hall of Carnegie, Carnegie Hall. In there, pop group, pop singers, and the operas, and musicals, even the New York Harmony orchestras, all different kinds of performances are there. Okay? 한국은 정말 이게 좀 차별이죠. 자, 정부가 운영하는입니다. 이거 run은 뭐죠? 운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되는이라는 과거 분사가 왔어요. 서울 아트센터는 호스트마 서울 예술 아트센터 이름이 있어요. 그 이 서울 아트센터 그 디자인도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가가 했거든. 디자인 상도 탔어. 호스트는 뭐냐? 개최하다는 말이에요. 뭘 개최? 다즌이 수십이거든요. 왜요? 다즌이 숫자적으로 하면 얼마야? 12야. 12개 한 타스라고 하죠. 한 다스. 연필 한 다스라고 그러잖아요. 계란 한 박 계란 한 판은 서른 개인가요? 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다즌스가 되면 어때? 12 곱하기 뭐 2가 되면 24가 되고 12 곱하기 3이 되면 36이 되고. 예, 그렇죠? 네. 무조건 수십이죠. 그러니까 수십 개의 음악 공연이 지금 예, 그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 콘서트홀이죠, 서울에서. 그런데 오직 특정 종류의 음악만이 허용된다. 거기에 연주되는 거. 고전 음악, 클래식을, 재즈 음악이라든지 오페라 이런 것들만 피처만 이 공연이 진행된다. 이 피처는 특징이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지만 모두 돼. 특색으로 다루다. 특집으로 다루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 어떻게 뭐 그 연주되다, 공연되다 이런 말로 통하고 있는 거지. 이건 완전 차별이죠. 이건 뭐 뭐는 안 될까 당연히. 응? 팝이나 랩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으로 이게 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서울에 있는 레지던트 누구야? 아 이게 퍼실리티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손상을 가할까봐 그 공연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막 스피커 올라와가지고 막 하고 막 팡팡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죠. 요즘 그런 얘기 있을까? 그래서 이 레지던트라면 이 거주민, 즉 주민, 서울 시민들이겠죠. 네. 그러나 더욱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것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에 어떤 설비하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 넘는 성인들이 표현했어. 뭐를? 의견을. 어떤 의견? 인기 음악 그룹들, 흔히 말해서 팝 그룹, 대중 음악을 하는 그룹들도 허용이 되어져야 된다. Appear, 나타나도록. 어디 등장하도록 서울 아트 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티켓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존중돼야 된다. 정답이 뭡니까? 주장하는 바.
뭘 골랐죠? 아, 저 이거 했어요. Here we go.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Second hand 뭡니까? 간접입니다. 또는 중고도 돼요. 왜일까요? 두 번째 손을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를 이용하면 뭐 used인데 second hand이다 할 수도 있어. 간접적 휴번이 뭡니까? You don't smoke, but you are just standing next to the person who smokes. 아, 간접 후면. 그렇죠, 간접 후면이죠. 또한 well-known은 잘 알려져 있죠. 네. 위험 요소라고. 네. 그러나 최근 연구가 뭘 보이죠? Cigarette, 담배가 계속적으로 해로운다는 거예요. Long after, they are put out. 끄고 나서도 해봐, put out fire. This is a person who puts out fires. Who is it? Firefighter. Because a firefighter is a person who puts out fire and then rescues the people who are in great danger. 이게 뭐든 phenomenon 해봐. phenomenon 맞아 현상이요. 현상인데 이게 refer to as 뭐뭐라고 불리는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 그냥 cooldown 될 거를 왜 refer to냐면 이게 refer to A as B라는 수거가 있어. A를 B로 지칭하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refer가 이런 거야. 지금 많은 것 같아 재미. 예, 이 가리키다는 말이에요. refer. 그래서 what do you refer to? 이런 무슨 말? what do you refer to? 네가 말하는 그게 뭐를 의미한 거? 뭐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이게 앞에 나가겠죠. 목적이기 때문에. A is referred. 이 D가 두 개 왜? 단모음 단자음이기 때문에 R 두 개 넣었습니다. refer to as being 거야. 참 희한하죠. 이게 두 개 붙어가지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만 딴 거야? 이거 뭐 생각된 거죠? which is가 빠져 있죠. 그래서 뭐로 여겨지는 제 3차 그러니까 이거 간접 후면 아니고 뭐 3차 흡연으로 여겨지는 거죠. 2차 즉 간접 후면이 담배를 끊는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니코틴이 있다는 걸 발견된 거야. 신생아들이 아빠가 애 앞에서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를 베란다에서 피고 끄고 애를 만진 거야. 이 피부에 있던 그 니코틴이 태아들은 이 피부가 우리처럼 두껍잖아. 쟤 얼마나 나 뜨거워. 난 두껍잖아. 공부 안 하는데 공부하는 척하고 막. 근데 아이들은 이 얇대요. 그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애는 어떻게 계속 기분이 좋은 건가? 다 니코틴하고.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죠. 그리고 애 엄마를 이렇게 앉잖아. 그 애 엄마의 피부 들어가면 그 피부에 들어가서 흡수해서 어떻게 모유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더 직접적으로 뇌에 직통으로 가겠죠.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 좋아하잖아. 반도체 막 연봉 막 1억 2억 되고 그러잖아. 일찍 죽어요. 삼성은 40대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아파서 퇴사하기도 하지만 돈 받고 너무 열악해. 왜냐면 거기서 그 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노출해. 왜냐면 그 반도체는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엄청난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그걸 표면을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을 쓰냐. 삼성 그 직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잖아. 자, 이러한 탁스 뭐죠? 독성 파티클 물질들. 이게 파티클이 뭐냐면 이 입자. 오, 잘했어요. 입자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죠. A는 바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배제하자 그랬잖아. 근데 첫 번째 문장은 물에 담아두는 게 좋다 그랬죠. 이러한 유독 물질들은 특히 해롭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근데 아이들 어떻게? Crawl, 기어다니고 표면 위에서 놀죠. 막 쭉 빨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얘기 이제 머리 담아두고 필요 가볼까요? 그러므로 어떤 과학자가 제안한다고. 갑자기 왜 그러므로야? 뭔 말했다고? 3차 흡연도 안 좋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제안한 뭐야? 이상하죠? 일단 읽어보면 어떤 과학자가 뭐 이 뭐라고 이거는 암시하다 시사하다거든요. 어떤 그 뭐를 소개하다거든요.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 뭘 소개냐면 간접 후면의 흡연의 이 restriction 제한입니다. 제한할 도입을 제한한 거야. 여기나 제한하도록 제한을 도입하도록 제한한 거야. restriction 제한이니까요. 어떤 제한은
그 제안을 통해서 모든 장소가 어떻게 아이들이 commonly present. present는 선물 아닙니다. 아이들은 선물이죠. 죽는다. 형용사입니다. 출석한 존재하는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아이가 가는 아이가 있는 모든 장소에 제안을 하자는 거야. 흡연을 알겠나? 그게 뭐 흡연실을 따로 만들고 막 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은 아예 담배를 피지 말자 이런 거고 시를 보니까 당연히 시가 먼저 나올 것 같죠? 그쪽 그러면 어떻게? When it is smoke, 즉 담배가 흡연될 때 피어질 때 타바코 담배를 또 cigarette를 하기도 타바코라고 그러죠. 타바코는 gives up 뭡니까? 이거는 emit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emit 맞아요. emission이 뭐죠? emission 배출 또는 우리가 CO2와 일산화탄소 같은 걸 뭐라고 그래요? 배출 가스라고 그러죠. 그걸 emiss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명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 toxic particle 처음 나오죠 이게 유독한 입자 유독 입자입니다. toxic은 우리가 말하는 poisonous 그렇죠? 맞나요? 예, 또 있어요. 또 뭐 유독한 거예요. 유독한 poisonous 오염시키는 영어 단어 있어. pollutant라고 이게 오염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염 물질. 사실은 poisonous particles 자체는 오염 물질인 거죠. pollutant. 유독 물질들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남아 있죠 어디에? 옷에, 모발에, 그리고 환경 주변에. 심지어 even after 막 심지어 뭐뭐 하고 나서도 심지어 망하고 나서 vanish 뭐죠? 사라지고. 예, 이거 사라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다라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fade 알죠? 농구에 보면 fade away라고 알아요? 뒤로 물러나면서 슛 쓰는 거. 이게 서서히 사라지다. fade. 또 그냥 쏙 사라지는 건 뭐죠? disappear.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뜻이죠. 그러나 이게 vanish도 사라지는데 어땠었냐면 약간 귀신이라든지 연기 이런 거 사라지는 걸 우리가 vanish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들어봤죠. 그때 이 vanish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담배는 끄고 나서도 어디 상당히 여러 곳에 남아 있다. 그러면 딱 지금 뭐 어울려 A와 첫 번째 제시 문장을 어울리죠 이게 남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마지막이 뭐로 끝났니? 톡식 어쩌고저쩌고 끝났죠. 그러면 그 톡식이라는 특정 단어가 특정 단어 다음이 바로 특정 단어가 그 다음 단어가 그 특정 단어가 나오면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기 뭐 있어? 톡식 파티클이 첫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톡식 파티클스가 어디 나와? A. 그렇죠. 답은 그래서 C, A,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풀립니다. 알겠죠?